1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왜 이슈가 됐을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나이스 평가 정보, 삼성전자 자동차주 점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북 관련주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풍계리 핵실험장이 폭발했었던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연 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알렸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이 북한과 관련해서 많이 올라갔었던 업종들, 종목들 줄줄이 미끄러져 내려왔는데요. 양쪽 어느 누구 하나가 좀 숙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 회담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건설업 가운데서는 현대건설 우선주가 19%대, 남강토건 18%대 급락으로 진행되고요. 그 외에도 철강금속주들도 일제히 20% 이상 밀려나는 종목들이 제법 많이 보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 오늘 주가 흐름 괜찮죠? 3%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요. 오늘 2차 감리위원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계 부실 여부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회사 측에서는 이 바이오젠이 6월에 콜옵션 행사하면 과거 회계 처리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금감원은 말도 안 된다라는 측입니다. 그 결과는 좀 지켜보도록 하죠. 43만 천 원이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 이 금융 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해도 된다라는 금융위의 이제 판결이 나왔고 개정안이 올 상반기 중에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올라가요. 2.5%의 상승이고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보이그룹, 이 방탄소년단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리버인데요. 얼마 전에는 넷마블이 또 관련해서 좀 수혜주로 부각이 되더니 오늘은 이쪽으로 더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유통한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시각 현재 8,690원대 현재가 형성합니다. 자동차 업종에 먹구름이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주들 다시 날개가 꺾이는 것일까요? 그동안 오른 것도 없는데 그죠? 현대차, 기아차 모두 1% 넘는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2% 넘는 상승으로 진행됩니다. 액면 분할 이후 이렇다 할 한방을 보여주질 않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슬슬 시동을 거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는 뉴스가 있긴 합니다만 투자자들은 여기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2%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하나도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 한 해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1분기 뭐 시장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는 실적,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는 시각, 7% 넘는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AR 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오늘 함께 할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닥 지수가 많이 안 밀리고 있었던 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 7% 넘는 강세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 종목부터 볼까요? 어떤 평가가 가능합니까? 네, 일단은 오늘장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알려진 대로 그 셀트리온이 생산한 의약품을 이제 판매를 담당하는 뭐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셀트리온과 주가의 연동성이 아주 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과 함께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반등은 기사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한 40% 이상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대표 바이오시밀러라고 한다면 역시 램시마를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 램시마가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자리를 이제는 완전히 잡았고요. 또 예전에는 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 램시마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바이오시밀러인 허주마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미국 FDA에서 그 트룩시마의 허가가 좀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실적이 잘 나온 부분에 신규 성장 동력까지 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밀렸었던 것은 이제 이 종목이 뭐 안 좋아서 밀렸던 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주가 워낙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같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게 평가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소화가 진행이 됐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약 바이오주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고점 대비 많이 밀렸어요. 기술적으로 좀 저점을 잡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반등, 완만한 반등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좋아요, 나빠요, 글쎄요 중에 좋아요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약주를 뭐 그렇게 엄청 좋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쪽에서 좋아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단서. 네네. 그러면 혹시 오늘 탑세븐 종목 중에 좀 좋아 보이는 이 섹터의 종목은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IT 섹터가 현재 위치에서는 가장 좋다고 그래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잠시 뒤에 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IT 갈까요? 삼성전자? 예,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강하게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보다 사실 SK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빛났었는데요. 네네. 오늘은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쏠립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 지금 사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신고가니까 네, 따라가기가 조금 네. 어렵다기 그런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있는 삼성전자로 수급 매기가 쏠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뭐 한 가지 이슈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큰 내용은 또 아닌데 그 미국 포브스가 브랜드 가치 네. 7위로 삼성전자를 랭크 시켰어요. 작년에는 10위였거든요. 그래서 3개 단 정도 올라오면서 도요타를 제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애플은 여전히 견고한 1위를 지켰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브랜드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이죠.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서 세계적인 입지 뭐 확보했고, 뭐 휴대폰이라든지 가전 부분에서의 인지도도 계속해서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브랜드 가치만 끌어올려지고 있는 게 아니죠.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분기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2분기에도 아마 영업이익이 한 15조 7천억 정도 1분기에 육박하는 호실적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여전히 좋고요. 서버 디램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도 반도체 긍정적인 이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삼성전자는 뭐 악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호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분할을 하면서 분할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소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급이 좀 유입될 만한 위치가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가 매수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 수급 보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네. 외국인 수급도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을 보니 그때 이제 액면 분할하고 재개 거래된 첫날에 시가가 5만 3천 원 이었던가요? 그걸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까지 이제 올라와줬어요. 네네. 일단은 당연히 의견은 좋아요로 가는 것일 테고 네네. 뭐 한 어느 정도 선까지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시나요? 사실 실적만 생각한다면 지금 분할 기준으로는 6만 원 이상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뭐 액면 분할로 부담이 좀 적어졌긴 합니다만 시가총액이 워낙에 큰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한 달에 조금씩 주식을 모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성전자 모아가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한 주에 대한 부담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한 중기적이라고 한다면 한 3, 4개월 그 정도 보시면 6만 원 좀 달성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분위기가 바뀐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IT 대형주 그동안 눌렸었다가 확실히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면서 기타 다른 대형주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평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지금 삼성전자 PER이 7배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 뭐 좋아요 의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IT, 특히 또 반도체에 대한 이 전망들은 좀 뭉게뭉게 희망찬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동차 쪽은 이거 어떡하죠? 이 미국 쪽에서의 또 한 번 악재가 뜨고요. 사실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그렇고 자동차 뭐 관련주들도 한동안은 또 중국 때문에 그렇게 또 밀려나더니 이제는 또 미국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주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악재가 갑자기 나오기도 힘든데 일단은 그 미국 쪽에서 관세 폭탄을 좀 부과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 25%면 진짜 많은 그 고율 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말을 또 직설적으로 하고 또 막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적용이 된다 했을 때는 피해가 커요. 지금 현대차가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의 30% 물량이 미국향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도 많을 텐데도 그렇게 타격이 클까요? 일단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7이고 국내에서 네. 생산하는 물량이 3입니다. 그러면은 그 3 정도의 타격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 자체가 그 율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네. 실적에 악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보다 지금 자동차 업황 자체가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과 아마 비슷한 시장 규모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신차 말고는 모멘텀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치고 올라갈 만한 부분이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지배구조 이슈가 계속해서 노이즈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 합병이 일단은 1차적으로
물 건너갔고 만약에 현대모비스 가치를 올려서 합병하겠다라고 한다면 현대글로비스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순환 출자만 끊겠다라고 했을 때도 조 단위의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의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그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제가 볼 땐 가장 싸게 먹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선안을 바꾸던 간에 돈이 더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고 원화도 비싸죠. 그래서 자동차주는 지금 거의 뭐 3중고 이상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안 좋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주가 부진을 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견을 어떻게 갈까요? 뭐 좋아요는 뺄게요. 뭐 글쎄요, 나빠요 둘 중에 골라주신다면. 네, 그래서 제가 건가요? 그렇죠. 좋은 얘기를 뭐 드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나빠요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대비해서 현대차 차트 보면은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 많이 빠졌어요. 보유하신 네. 분들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차트를 이제 잠깐 보실 텐데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장에 매도하는 거는 조금 어려우실 어렵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술적으로 지지점을 봐야 되는데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지지점이 한 13만 원대거든요. 13만 원대를 보시면 장기적으로도 매물대니까 바닥권에서는 이제 지지가 많이 나왔었던 가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3만 원대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 기다리면서 한 14만 5천 원 정도까지 회복을 기다릴 수 있으나 만약에 13만 원대를 깬다면 정말 12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선은 13만 원 정도로 꼭 염두를 하시고 네. 반등 시에 14만 5천 원부터는 비중을 계속해서 줄인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참 좋은 얘기 듣기가 참 요즘 어려운 그러네요. 예, 일단 의견 나빠요 드려보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리버 볼 텐데요. 방탄소년단 관련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요. 네네. 지속될까요? 아니면 오늘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은 좀 급등했으니까 약간 눌릴 것 같은데 좀 길게 보자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요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 이슈로 인해서 올랐죠.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뭐 음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독점적으로 유통을 하는데 방탄소년단의 지금 그 음반 선주문이 144만 장. 대전광역시 인구입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정말 많은데요? 네, 정말 많죠. 광역시 네. 인구니까. 그래서 그만큼의 이제 호조를 이뤘기 때문에 유통수익이 아무래도 아이리버에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다라는 거고 아이리버가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에 주가가 더 크게 좀 반영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흑자전환 기대감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 음성인식 부분에서 이 강점을 가지잖아요. 네. 아이리버는 MP3에 유명한 업체니까. 근데 SK텔레콤이 아이리버를 흡수한 다음에 이 음성인식 부분의 시너지를 계속해서 내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SK텔레콤이 지금 출시한 그 음성인식 시스템 누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가 많단 말이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너지를 내서 음성인식 관련 AI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기대감이 장기적으로는 지금 아이리버에 녹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큰 그림에 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하여 이 종목도 속해 있는 거긴 네네. 하네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의견 자체를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좋아요, 나빠요, 글쎄요 중에.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은 좀 단기적인 의견을 드려야 되기도 해서 글쎄요를 드릴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며칠간 거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더라도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금 위치에서는 주가 위치가 조금 애매하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뭐 시대에 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아니니까요. 일단 뭐 긍정적인 뷰로 보기는 하는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급등한 감이 있으니까 글쎄요라는 의견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종목 살펴봤는데요. 팀장님, 넷 중에 토픽 꼽는다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에 네. 고민을 했는데 네네.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추세를 지금 돌리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거든요. 그래서 탑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 마무리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감될까요? 한번 확인해보러 가겠습니다. 안신 앵커 연결합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언에 증시가 휘청댔지만 초반 분위기는 많이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요, 0.28% 하락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459선에 형성돼 있는데 2460선 돌파 시도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코스닥도 점차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0.61% 하락한 867선에 마감을 앞둡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굳은 표정을 풀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상승인데요. 외국인 매수와 함께 삼성전자 강세
빼고 SK하이닉스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고가 대비 상승분 일부 반납을 했죠. 셀트리온스 강세도 두드러집니다. 3.97%까지 오름세 나타납니다. 바이오주 투심이 살아나면서 셀트리온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나홀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71% 내리며 오늘장 마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가였습니다. 5월 25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무산 여파가 코스피 시장을 압박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두드러졌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0.26% 하락한 2459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도 0.6% 하락 수준에 그치면서 868선을 형성을 했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불안감에 물량을 던졌습니다. 4,500억 원 순매도를 연출했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3,100억 원 넘게 기관은 1,2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메이저 수급 주체들 모두 전기전자 업종을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수급 패턴이 연출이 됐는데요. 개인 나홀로 팔자를 외치는 가운데 외국인 기관 동시에 샀습니다. 외국인은 873억 원, 기관 501억 원의 순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호하는 업종은 엇갈렸습니다. 방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무산에 방산주가 오히려 활기를 되찾았는데 빅텍이 3.5% 강세를, LIG 넥스원도 2.02%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을 대응했습니다. 한편 중국 소비주는 동반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면세점 관련주 위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호텔신라 4.71%까지 내리며 신사계도 5.69% 내림세가 시현이 됐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에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일자 투자 심리가 악화됐고 두 종목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을 대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